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사생으로 알려졌던 남상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콘서트 때 이도 절 지키려다 비롯된 실수였고, 얼마 전 찍힌 사진도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시작해 마음둘 곳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스타가 아닌 인간 성아 씨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인 제가 특별한 사람을 만든다면 여러분께서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전 방패막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아 씨를 이용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께는 따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폭탄 선언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제가 사랑에 빠졌다고요. 축하해 주실 거죠? 무슨 일이지? 뭐야? 무슨 일이지? 어, 나 학교라서 먼저 들어가? 어! 예린씨! 예린씨! 어, 가봐!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어, 먼저 갈게. 어,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 발짝만 움직여봐! 쏴버릴 테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너만 봤는데, 너만 사랑했는데, 네가 딴 걸 사랑하는 것 뿐이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여줄게. 뭐지? 어디서 많이 보던 이 시츄에이션은? 내가 꿈을 꾸나? 아니야. 내 26년 인생을 한 방에 부숴버린 오지랖의 흑역사.
이번엔 어림없지. 절대 안 속아. 근데 만에 하나 이번에 진짜 총이라면. 상아야 눈 떠. 인기 가수 서아 씨의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공줄이라는 이름의 서아 씨 사생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서아 씨에게 총을 겨눈 사생팬의 방입니다. 자신과 서아 씨를 합성한 커플 사진에서 무서운 집착과 광기가 보입니다. 그녀는 서아 씨이 자신의 비밀 연인이라는 망상에 빠져 일부러 버스 송곳녀가 되어 서아 씨의 개인 경호원과 친분이 있는 일명 점프녀 남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남 씨를 통해 서아 씨에게 접근하려다 실패한 후 서아 씨이 콘서트장에서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선언을 하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총을 겨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아 씨을 구한 은희는 바로 점핑녀 사생팬으로 알려져 있던 남모 씨라고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제대하고 서른 넘으면 팬들도 불편할 거예요. 오빤 여친도 없냐고. 그때까지만. 기다릴게요. 서아 씨는 나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한 후 군에 입대했고 예니는 충성스런 곰신이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나 뭐 하고 있냐고? 어디야? 아무도 없는데? 저 남자 좀 잡아주세요! 범인이에요! 뭐야? 잡아! 뭐야? 너는 포위됐다! 너는 포위됐다! 순순히 남상아의 품에 안겨라! 하루하루 내게 찾아오는 잡았다. 범인! 점핑걸 남상아는 이렇게 멋있는 내 남자의 품으로